괴물 투수 류현진이 계약 기간 8년에 프로야구 역대 최고액인 170억 원을 받고 친정팀 한화로 돌아왔습니다. 12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온 류현진이 행복한 미소로 길을 알립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앞세워 7연승을 달렸습니다. 한화의 개막 8경기 7승 1패 성적은 무려 32년 만입니다. 슈퍼루키 황준선은 데뷔전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의 김태형 감독이 취임 첫 해인 올해 가을 야구를 공언했습니다. 처음 감독을 할 때처럼 설렌다는 김 감독. 올해는 봄에 자라는 롯데, 봄대도 없는 걸까요? 정말 추운 봄을 보내고 있는 롯데. 오늘도 어이없는 실책이 나온 가운데 명장 김태형 감독의 시선이 싸늘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선 거액을 들여 FA 선수를 영입했던 하나와 롯데가 나란히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롯데 역시 4년 연속 가이아구와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네, 개막 최다 연패를 살펴보면 2003년도에 롯데 자이언츠가 개막 12연패를 당한 적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화가 9연패 중이고 예. 두산도 2003년도에 8연패를 당했었고요. 예. 하여튼 좀 길어지면 안 됩니다. 네. 네. 한화 이글스 선수들의 헤어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어제 훈련 끝났고 자, 이제 경기는 4-3 한 점차 승부가 됐고요. 끝나지 않았어요. 파울이 됩니다. 왼쪽입니다. 또 갑니다. 멀리 갑니다. 동점! 역전투는 홈런! 김태균의 역전투는 홈런! 이대호 선수 등 롯데 중심 선수들이 분위기 쇄신을 위해 머리를 자르고 나온 모습입니다. 프로야구에서 급격히 추락하던 롯데가 머리를 짧게 깎는 등 비장한 분위기로 나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7회엔 6월 들어 단 한 개의 장타도 없는 이대호가 좌측 담장을 맞추는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무려 69타석 만에 장타가 나오는 장면이었는데요.